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.19 남북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신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.19 군사 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9.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